1953년 7월 27일, 약 2년간의 협상을 끝내고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 공산군 대표 나밀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된 세 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어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문산 유엔군 전방사령부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은 그날 오후 평양에서 중국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다음 날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전쟁은 1129일 만에 총성을 멈춘다.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만이 참전 당사국 중 유일하게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네, 드디어 전쟁의 끝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됩니다. 양측 대표들이 이제 2년 전에 첫 회담 때처럼 자리에 앉아서 인사말도 안 하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정부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문의 한글판은 북한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정전협정입니다. 네. 이때부터 한국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 휴전체제에 밖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전쟁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였던 한국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쨌든 휴전의 상태, 정전의 상태인 거잖아요. 이 정도 기간이면은 아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적대적인 관계, 하나는 평화적인 관계. 그러니까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다들 동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평화협정이 됐든 종전선언이 됐든 이 조치의 당사국이 되어야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한국과 북한, 네. 미국 3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북미 평화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지만 당연히 한국이 이 전쟁 상태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개입하거나 관리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으로 우리가 정전협정에는 사인을 못했는데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사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이제 뭐 중국이 들어오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참여를 할 때 사실 인민해방군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공식 군대가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 정전협정에 이제 사인을 한 주체들을 보면 유엔군 사령이었던 클라크가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있고 그다음에 펑더화이가 있거든요. 의용군, 뭐 지원군을 이루고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국이 들어올 건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주장이기도 했죠. 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반도의 국제법적인 평화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엔 참전 국가들 혹은 개입한 모든 나라들이 이 평화협정에 사인하고 그것을 한반도 평화관계의 회복을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전협정으로 끝나서 70년이 흘렀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평화협정 때 우리 사인해야 되는 거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벅차죠? 다들 지금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곧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막 지금 듭니다. 독일은 한국이랑 똑같이 분단됐다가 통일 이뤘는데 저희는 서독 사람들이 동쪽으로 그냥 비자만 신청하면 갈 수는 있었고 동쪽 사람들도 나중에 뭐 60세나 65세 됐을 때는 서독으로 갈 수는 있었거든요. 뭐 편지 갈 수는 있었고 TV 프로그램 서로 볼 수는 있었고 저는 뭐 종전 너무나 급하다고 생각하고 종전이 되지 않더라도 이산가족 좀 서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짜 하루빨리 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역사에서 이런 전쟁의 유산의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가 삼국통일하게 되는 순간에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국통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라, 백제, 고구려 계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삼국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몽골이 침략할 때까지 계속 지속됐습니다. 약 5세기가량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이 남북한에서 사상자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의 희생자고요. 5인 가족으로 치면 1,500만 명 안에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 직계가족 안에 희생자가 있는 나의 할아버지, 나의 삼촌, 나의 고모, 이모 안에 희생자가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유산이 얼마가 지속될지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삼가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로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70년간의 정전 상태가 종식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국